건축 설비 총론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자, 총론 파트는 건축 환경학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건축 환경학에 보시면 기본 환경 쪽에 습환경이 있고 음환경, 열환경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기초, 역학, 이런 것들이, 뭐, 물리, 자, 수리, 수문학이라든지, 열역학이나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는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찍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뭐, 결로 부분하고, 석공기 선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찰, 앞전에 좀 쉽게 나왔어요. 마찰 손실수도 하고. 가만히 보면 많이 냈네요, 앞전에. 세 문제나 냈네. 그래서 361페이지 보면 있죠? 마찰 손실수도 있죠? 요거 출제됐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결로 부분하고, 네. 결로 부분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석공기 선도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 보면 석공기 관련된 석공기 선도 개념하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54페이지 보면 제1절 기초 이론 파트에서 보시면 물에 대해서 자, 물은 4도씨 표준계 1기압하에서 그래서 먼저 이 물은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습니다. 4도씨 물 순수한 이 4도씨 물을 1기압하에서 자 보통 항상 기본은 순수한 물입니다. 물은 맞죠? 순수한 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4도씨 물이 이때 자, 밀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때가. 밀도가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가 되는 것이, 자,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4도씨 물을 기준 잡습니다. 4도씨 물. 그러면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씨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4도씨 물, 1세제곱센치가 1cc가 되고요. 1ml가 되고 1g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도씨 물을 갖다가 끓이게 됩니다. 4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끓이게 되면 이때 최적 팽창이 4.3%의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최적 팽창이 4.3%의 최적 팽창이 생기고 다시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게 되면 이때 1700배의 최적 팽창이 생긴다 이겁니다. 1700배.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압과 수도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수압. 물의 압력이 수압인데, 수압의 단위를 가그에는 키로, 가그에는 뭘 썼는가 하면, 시험 칠 때, 지금 SI 단위를 써야 됩니다. 가그에는 키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어요. 제곱센치당 몇 키로의 압력이 가해지냐. 그래서 물의 무게니까. 10m에 잠수했을 때 물이 얼마만큼 무게를 가하냐 이겁니다. 수압 받아보셨습니까? 잠수를 안 해봐서 못 받아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0m 잠수하기가 어떻게? 힘들어요. 물의 무게가 엄청 가해지는 거예요. 1제곱센치당.
1km 정도 가해지거든. 그럼 여러분들 등 부피가 얼마인가 생각해 봅시다. 면적이 몇 제곱센치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등짝 면적이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꽤 넓습니다. 맞아요? 1제곱센치 1kg 가해지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쌀몇 감을 흘리는 무게됩니다. 맞죠? 그래서 현재는 뭘 써야 된다? SI 단위를 써야 된다. 국제 단위를 써야 돼. 그래서 지금은 메가파스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kg per 제곱센치가 약으로 할게. 약 0.1 메가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0.1 메가파스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킬로파스칼로 원래 0.09876이 나가는데, 그래서 100킬로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수압 메가파스칼하고 수압 메가파스칼을 알고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하면 물의 높이 수도의 개념에 나옵니다. 수도. 그리고 반대로 수도를 알고 있으면 곱하기 0.01을 곱하면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위에다가 물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탱크를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에서 일정한 떨어진 거리만큼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압이 작용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떨어진 거리가 25m였다 이겁니다. 물의 높이를 알게 수도를 알게 되면 곱하기 얼마? 0. 0.1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25 메가파스칼만큼의 수압이 작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위생기구의 수압이 얼마인데 얼마만큼의 물탱크의 높이가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20회 때 다루었기 때문에 21회 때는 못 다루는 거잖아요. 앞전에 낸건 거의 잘안 다룬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면 연타 칠수 있는 데가 마찰 손실 수도는 연타로 낼 가능성이 있어요. 마찰 손실 수도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건 연속의 법칙과 관련돼서, 자, 유량은 자, 올해는 조금 해도 돼. 유량 Q는, 유량은 사실상 이거죠. 간의 단면적에다가, 간의 단면적에다 곱하기 뭐다? 유속을 한 것이 유량이죠. 맞죠? 간의 단면적에다가, 뭘 곱했다? 유속을 곱하면 이게 유량이. 그러면 반대로 유속을 하면 유속이 앞에 나가죠. 같이 있던 애가 앞에 나갑니다. 유속이 앞에 나가면 유량을 뭐로 나누면 된다?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간의 단면적은 4분의 πd의 뭐다? 자승이죠. 이거는 4분의 파이, 파이가 3.14입니다. d, 간의 직경의 자승입니다. 혹시나 알아두세요. 올해는 이걸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두 개씩을 써드린 겁니다.
그런데 계산 안 되는 분들 그냥 찍어. 방법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별도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절대 온도 이런 것은 별도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적 섭씨 온도, 하씨 온도 그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열량에서 자, 열량은 일단은 355페이지에서 열량. 열량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열량이란 것은, 자, 단위를, 과거에는 뭘 썼습니까? 키로 칼로리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키로 칼로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국제 단, SI 단위에서는 키로줄을 써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열 나오죠? 비열은 시험에 20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받아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바로 열량의 단위 킬로줄,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의 비열 단위는 뭘 썼습니까? 이걸 썼었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썼던 거예요, 옛날은. 과거에는 이걸 썼었고, 현재는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되네, 현재는. SI 단위에서는 이걸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의 비열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물의 비열은 자, 공학 단에서는 자, 이거 좀 1kcal/kg 도시 이거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정확히 따지면 얼마다? 4.1868 kJ per kg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기준은. 현재. 그런데 주어져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주어지면 계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약 4.2kJ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주어지는 겁니다. 쉽게 계산해. 4.2kJ.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 열 용량 개념이 나옵니다.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 해요.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게 뭐다? 열 용량이 큰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겁니다. 그리고 현열과 무엇이다? 잠열이 나오죠. 그러면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무슨 열? 현열입니다. 온도 변화, 상태 변화에 출입한 열이 잠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그래서 현열비 또는 잠열비 이제 얘는 시험에 아직 안 냈어. 현열과 잠열은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면 현열비는 현열 플러스 잠열한 엔탈피. 현열과 잠열을 포함한 엔탈피 전 열량을 두고 분자에 현열 두면 현열비입니다. 잠열비.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못 풀면 안 됩니다. 다 주어져. 현열하고 잠열 다 주어지고 싶네요. 그럼 잠열을 분자에 두면 무슨 비? 잠열비야. 뭐 계산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두개 합쳐가 분모에 놓고 분자에 잠열 두면 잠열비, 현열 두면 현열비입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열량 있죠. 이거는 시험에
답이 될 수는 없고 지문은 나올 수 있으니 지문 냈어요. 자, 이겁니다. 고체하고 액체, 기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자,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뭐랄까? 응고라 하죠. 응고.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뭐다? 융해. 그럼 거기 들어간 열이 융해열, 응고열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 기화. 기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 뭐다? 액화. 그리고 고체하고 기체의 관계는 뭐다? 성화. 드라이에서가 성화되는 거죠. 고체에서 바로 뭐로 날아간다? 기체로 날아가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드라이에서 하던데 저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 김금호 씨가 방송하는데 그래서 자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답은 될 수는 없고 지문은 나올 수 있다. 옛날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보니까 이거 배우고 있던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그게 열역과 법칙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십시오. 혹시나 하실 분들은 하세요. 꼭안 하셔도 돼요. 왠가면 지문은 낼수 있는데 답을 유도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50 습기와 관련돼서, 자, 건조공기 나오죠? 수증기를 전혀 함유하지 않는 공기를 건조공기라 하고, 습공기는 수증기를 함유된 통성의 공기와 습공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 봅니다. 우리 지구상의 공기는 무슨 공기다? 습공기입니다. 수증기가 함유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58페이지,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는 습공기가 자, 수증기 상태로 계속 자, 뭐 습기는 이겁니다. 자, 이런 형태였죠? 습기는 현재 물 액체인 상태로 있고 얼음으로 있는 게 있고 있죠? 수증기로 있는 게 있죠, 맞죠? 그래서 요새 저거잖아요. 빙하가 녹아 가지고 있죠? 막 이래 날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기상이변은 계속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아파트 몇 층까지, 몇 층서부터 사실 남에게 양보하라 그랬어요. 3층까지 남에게 양보해 주시고. 요새 기상이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이런 데 사시면 주무시다가 물이 막 차오르고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걸 어려서부터 강의할 때부터 했는데요. 그 현상이 막 자꾸 더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뭐 어딥니까? 그 쓰나미 밀려와가지고 공연하다가 한 방에 또 가셨대? 아, 그게 화산 폭발하면 그런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가장 위험한 게, 지금은 기본만 한 거예요. 지금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있죠? 침몰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인도네시아 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제일 위험한 게, 아메리카 있죠? 동부 해안이에요. 동부 해안인데,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여기에서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여기 미국 서해안에 쓰나미가 잘하면 몇백 메타가 될수 있답니다. 높이가. 그러면 미국 서해안 어떻게 미국 그 동해 아닙니까? 동해 아니죠?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서해에 여기 있죠. 상단에 여기에 여 이쪽에
화산 폭발하면 나중에 이 산이 붕괴되면서 모래가 이 흙이 들어가면요. 내가 생각 몇백 메다에 아마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아비규환이 됩니다. 어디로 피난가요? 빨리 피난 가면 되긴데. 비행기 타고 바로 나르면 되죠. 헬리콥터 타고 바로 나르면 되는데, 일반 승용차로 피난 가는 사람 쓰나미가 아마 덮칠 거예요. 아마 잘 한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중계방송을.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건 현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화산 폭발은 쓰나미죠. 그게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거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습,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온도? 노점 온도라 해요. 그러면 이 노점 온도는, 습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습도. 그래서 이제 노점 온도는 습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습도와 비례 관계예요. 비례.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온도를 측정한 게 근구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면, 자,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의 근구 온도 나오죠. 근구 온도는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게 근구 온도예요. 그리고 숙구 온도는 온도 있죠? 온도계 감온부에다가 천이나 솜으로 해가 물을 뭉쳐놓은 거예요. 그럼 대기가 건조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측정한 게 습구 온도고.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 노점 온도입니다. 그러면 이 근구 온도하고 노점 온도하고 습구 온도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화 상태, 습도 100%가 되면요. 포화 상태일 때는 같습니다, 얘들이. 포화 상태는 동일합니다, 얘들이. 같게 나타나요. 습도가 100%가 되면요. 똑같습니다. 근구 온도나 노점 온도나 습구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포화 상태, 100%일 때는. 100%일 때. 100%일 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포화 상태일 때. 그럼 완전히 이거야. 자, 막 완전 장마가 계속 치고 있어요. 100%, 또 100%일 때 있죠. 이때는 근구 온도나 노점 온도나 습구 온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포화 상태. 그러면 보통은 무슨 온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 근구 온도가 높아요. 습구 온도나 노점 온도는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습도는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공기 1kg당의 수증기 양을 절대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습도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절대죠. 절대습도는 변화가 있으면 절대가 아니죠.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화가 없는 것이 절대습도의 개념입니다. 절대습도. 그런데 상대습도는 변합니다. 상대적이라서. 자, 상대습도는 단위를 퍼센트를 씁니다. 상대습도는. 자, 실제 수증기량을 분자에다 두고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이것을 백분율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상대습도입니다. 상대습도. 이것이 상대습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는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집니다. 그럼 높은 온도는 많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고 낮은 온도는 수증기량을 적게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습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를
하열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지금 느끼잖아. 난방기를 끄니까 안 건조해지죠.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가열하면 상대 낮다는 것은 겨울철 난방을 연상하시면 돼요. 겨울철 난방을 하니까 습도가 낮아지니까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딱지가 생기는 거죠. 코딱지가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건조하니까. 코가 말라. 그게 콧구멍 파야 돼. 근데 난방을 안 하면 잘. 난방기 가동할 때 건조했었는데 난방이 중단하니까 건조하지 않죠. 그래서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을 끄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안 건조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는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포화수증기압은 포화상태의 습공기의 수증기 압력을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공기 선도를 보시면, 자, 페이지 359페이지 그림과 같이, 자,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입니다. 습공기 선도입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는 이것만 배워도 한두 시간 배워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거기 1번 보시면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는 근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나타낼 수 있고, 습도에서 절대습도, 상대습도, 포화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수증기압이나 엔탈피, 비용정, 현열비, 열수분비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1번에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 아닌 것이 열 용량은 습공기 선도 요소가 아니다.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습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열 용량은 나타낼 수, 엔탈피는 나타낼 수가 있지만 열 용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으로서 질량 곱하기마다 비열을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석구 온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뭐다? 천이나 솜을 설치해서 물을 뭉쳐 놓은 것이 바로 석구 온도 측정이겠죠. 그럼 보통 석구 온도하고 근구 온도의 관계는 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구 온도가 높아요. 같을 수는 있습니다. 같을 때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일 때야. 습도 100% 포화 상태일 때면 같을 수 있고, 보통 무슨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근구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에 포화 상태일 때는 다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근구 온도, 습구 온도, 노점 온도가 같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도일은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일 개념은 딱두번 냈어요. 두번 냈는데 두번다 3번 가지고 냈습니다. 실내 온도도 이거 가지고 두번딱 출제했고, 도일 개념은. 자, 도일이란 것은 이것을 도일이랄게요. 자, 우리가 인간이 건물을 지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실내 평균 기온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외기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외기 평균 기온 내서 이 온도 차이에다가 일수를 곱한 거예요.
날짜를 데이를 곱한 겁니다. 일수를. 그래서 도일인 겁니다. 도일. 단위가 도일. 일수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 도일이 있어요. 남방도일이 있고 냉방도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냉방일수면 냉방도일이고 남방일수가 되면 남방도일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방도일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추운 정도의 지표고 냉방도일이 더운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니다. 서울의 남방도일값하고 제주도의 남방도일값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외교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3번 가지고. 그러면 서울의 실내 온도가 18도시고 제주도 18도시다고 해서 남방도일값이 같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저기잖아요. 조금 저기 대만은 따뜻하잖아요. 대만은 따뜻한데 간혹 가다가 이상 기후에 의해서죠. 제트 기류가 한파를 밑으로 못 내려 보내 뚫려 버리면 돼. 밑으로 쫙 내려가잖아. 그 대만에 눈 오면 그때 죽잖아 사람들. 안 춥다가 갑자기 추우면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됩니까? 추위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했는데 대만은 눈 구경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난리잖아요. 스키장 좋아하잖아요. 눈 보면 눈 안 보다 눈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비교.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가지고 냈고요. 그 다음에 1번 책 가십시오. 1번에 보시면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 기온의 차에 대해 일수를 뭐 한 거다? 곱한 것이에요. 곱한 것. 그래서 온도 차에다 뭐다? 일수를 뭐 했다? 이거 곱했다 이거. 이거. 일수를 뭐다? 곱했어요. 곱한 거야 곱한 거. 곱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알아둘 것이 4번이에요.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냉난방 설비 용량은 자 같은 지역에서도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 틀려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어떻게 했냐. 유리로 공사했느냐. 벽 당일지 잘 놓고 벽체로 공사했느냐. 틀려지잖아요. 맞죠? 냉난방 설비 용량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독주택하고 제1롯데월드 규모하고 틀리시죠? 맞죠? 서울이라도. 용량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나 있죠? 처한 뭐 조건, 설계 조건에 따라 냉난방 설비 용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360페이지 자, 하단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난방도일값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난방도일값이 같은 위도라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하면 어디가 난방도일값이 크게 나타납니까? 서해안이 난방도일값이 큽니다. 그리고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도일값이 커집니까? 같은 위도에서 내륙 지방이 난방도일 값이 크게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기억을 해 두시고, 특히 서해안하고 동해안 차이점이 이거죠. 서해안은 수심이 낮고 북서 계주풍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해안은 수심이 깊으면서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이 난방도일 값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따뜻하죠. 맞죠? 동해안이 따뜻해요. 그래서 혹시 바다 바람을 쐬러 갈 분들이 있으면 서해안 쪽에 가면 머리 아파요. 아, 제가 느껴본 바로. 이해합니다. 서해안에 가면 추워.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오래 서 있으면 아파. 그래서 뭘 꼭 쓰고 가야 돼요? 모자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에 갈 분들은. 동해안은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느낌 바로 이렇게 쬐봤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바닷바람을 쬐러 가실 분들은 서해 쪽으로 가지 마시고 겨울에는 동해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마찰 손실수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찰 손실수두가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지금까지 네 번 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마찰 손실수두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얘는 주택관리사 시험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얘는 마찰 손실수두는 그래서 마찰 손실수두는 이겁니다. 유체가 간 내부에 흐르잖아. 흐르면서 표면직이나 거칠기 이런 거에 의해서 로스 손실이 생기죠. 뭐 굴곡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로스 손실이 생기는데 그걸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것이 마찰 손실수두입니다. 그럼 마찰 손실수두는 기억하실 것이 마찰 손실계수에다가 마찰 손실계수는 간의 거칠기나 이런 게 다 틀리죠. 맞죠? 그게 틀리집니다. 주어집니다. 마찰 손실계수에다가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길이를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곱하기 유속의 자성의 두 배의 뭐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입니다. 9.8.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 비례 반비례 관계의 개념을 시험을 냈던 거예요. 이거는 비례 관계고 이것은 비례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간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의 성립이에요. 반비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냈던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직경하고 중력 가속도가 반비례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비례. 자, 그러면 이론 문제를 한 문제야 했을 때 다음에 계산 문제를 9회 때도 이론 문제를 냈어요. 미래 반비례 이걸. 그리고 10회 때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21회 때 이게 이론 문제 한 문제를 낸 거야. 그전에는 종합 문제 지문으로 답이 됐었어요. 그런데 공부하십시오. 계산 문제. 그럼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간의 직경이죠. 간의 직경을 대입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의 직경을 밀리미터 간격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0mm로 그때 주어졌었어요. 저 10회 때는. 그럼 지금 150mm로 주어지면 안 되겠죠. 200이나 250에서 300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200mm였다. 그럼 간의 직경을 밀리미터 간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메다로 환산해서 풀어야 됩니다. 얼마다? 0.2m예요. 10mm가 1cm고 명심하세요. 100cm가 1m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7번 실내환경 공기 성분 나오죠. 이거는 7회 때 잘못 출제를 해가지고 관리실무에 아마 주의사항 준 것 같아요. 이건 주의사항 준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 362페이지에 자 인체 열쾌적 영향을 주는 요소 나오죠. 물리적 변수 요인 나옵니다. 이거는 7회 때 기출했습니다. 7회 때. 물리적 변수 요인이 온열감각 사요소입니다. 온열감각 사요소 또는 실내쾌적 사요소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느끼는 것. 자, 기온. 온도가 높으면 더워지죠. 맞죠?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더덥게 느끼죠, 맞죠? 그리고 자 기류, 바람이 있는 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복사열 이거 가지고 그때 시험은 뭘 냈는가 하면 압력이 답이었습니다. 자요소가 아닌 것에서. 그리고 개인적, 주관적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주관적이고 정량화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나 활동량, 나이, 성별 이런 것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겁니다. 분명히 같은 데 있는데 누구는 덥다고 하고 어떻게? 누구는 춥다고 하고 다 틀리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냉방했을 때가 가장 각색으로 나타나요. 냉방을 하면 몇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람이 유형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까? 냉방을 하면? 덥다. 맞아요? 덥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춥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당하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나와요? 한 명이 돼 있어요, 한 부류가. 에어컨 꺼라! 나는 에어컨 자체가 싫다, 이러면서. 맞아요? 분명히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럼 누가 냉방기 온도를 밑으로 막 낮춥니까? 네. 대부분 남성하고 여성 중에 누가 많이 할것 같아요? 남성이 밑으로 막 내려요. 보통 여성분들 어떻게?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누가 더 많이 느낍니까? 여성들이 추위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거 잘못된 편견입니다. 여성이 추위에 강하다. 이거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맞죠? 원래 인체 대사량의 근육량이 남자가 많아서 더위를 남자가 더 많이 타고 여성분들은 추위를 좀더 많이 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육량이 적습니다. 여성분들. 맞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 중에 누가 추위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네. 활동량이 적죠. 저는 활동량이 많잖아요. 활동량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저거 있죠? 저것도 영향을 줍니다. 거기 음식과 음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차가운 음식이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위를 많이 탑니다. 대부분 보시면.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좀 줄여야지 더위에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없는가 본데? 다시 켜줘. 왜 그렇지? 나왔었어요? 아, 잠깐, 언제부터? 아, 바로, 그럼 다시, 유효온도부터. 배터리가 다 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온도, effective temperature는 온도, 기류, 습도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온도를 표현한 것이 유효온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3번에 보시면 실내 공기 오염의 측도 나오죠? 자, 이거는 탄산가스 농도, CO2 농도가 측정 기준이 됩니다. CO2 농도. CO2 농도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왜 탄산가스 농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자,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환기를 안 하면 실내의 다른 것도 어떻게? 오염도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트름도 하고 어떻게? 방귀도 끼고 마죠. 그리고 자 머리에서 비듬도 뜯어지고 옷에 뭐다 부유분진도 날릴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이겁니다. 건축 자재들이 유해물질을 내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축 자재가 친환경이라 믿지 마세요. 거의 뭐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안 좋은 게. 맞죠? 앞전까지만 해도 석고보도 괜찮다 카디만 있죠? 석고보도가 그거 뭡니까? 어떤 아 폐암 걸렸잖아요. 얘가 석고보도 때문에 거기 방사능 약간 방출하는 그 물질이 들어있었거든. 석고보도 만드는데 자꾸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을 목조로 만들어진 이 제품들 있죠. 이것이 과연 유해한지 아닌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업어두시면 됐고 그래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전열과정은 열의 이동이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유일하게 한번 나는데 그때 에너지 평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계산하는 문제를 여기다 직접 냈던 경우 있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 페이지 364페이지 결론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